지금 나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에 조립식 육각정자가 있고요. 그 옆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여기가 밑둥입니다. 밑둥 옆에는 방석처럼 생긴 바위가 비에 젖어서 바위 윗면이 아주 판판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위에 빗물이 좀 고여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앞에 느티나무 가지 끝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요. 저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딱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물소리가 좋아가지고 여기를 지나치다 말고 무작정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앞에 산잔등이 보이지 않는데요. 저걸 뭐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를 안개라고 하긴 뭐하고요. 자, 저쪽에 보면은 하늘빛이 내 이마을 풍경입니다. 나그네 옆에는 또 이런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도 있는 곳 바로 지금 나그네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를 그냥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나그네 하룻밤 터를 잡았습니다. 물소리가 좋고요. 조용한 산촌 마을입니다. 저 물이 흘러내리는 가까이 나그네가 좀 전에 가봤는데요. 물이 아주 맑습니다. 맑습니다. 그래야 되나요? 한 글에 격자함이 있을 때 앞에 글을 발음하거든요. 그럼 물이 맑다는 미을 지어주니까 물이 맑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느티나무가 하늘하늘거리고요. 여기 집이 몇채 보입니다. 집도 몇채 보이고. 딱 이런 곳이 무작정 길을 가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방석바위 쪽으로 왔고요. 여기 정자도 있습니다. 여기 정자도 있으므로 지금은 벌써 오후 6시가 넘었는데요. 한낮에도 만약 올래 여기를 또 지나칠 일이 있으면은 한낮부터 여기 정자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이런 방석도 있고 하므로 다음에 언젠가는 한낮부터 여기에 죽지도 한번 하염없이 시간을 즐겨볼까 합니다. 물 건너 쪽에 보면요. 지금 잘안 보일 겁니다. 물 건너 저쪽에 하얗게 무리를 지은 꽃이 있는데, 나그네가 지금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꽃도 흔한 꽃은 아닙니다. 아마 저것이 전어일 수도 있겠고, 사상자일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저 꽃을 피운 식물이 사람을 먹을 수 있는 풀은 분명합니다. 이런 외진 곳에도 여기 차가 한대 지나가는 걸 화면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차한대 지나가는 것마저 정겹습니다. 지금 어떤 새한 마리가 지금 사냥을 하러 물 위에 아주 저공 비행을 하다가 수면에 딱 이렇게 가라앉는 걸 눈으로는 보았는데 화면에 잡지 못했습니다. 물소리가 딱이 정도가 좋습니다. 이 물소리보다 너무 크면요, 한밤중에는 좀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저 물소리보다 조금 약하면은 또 물소리에 그 자장가처럼 물소리가 약해서 나지막한 자장가처럼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나그네가 딱 좋아하는 물소리입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오늘은 여기서 간만에 낚은 애가 길에서 하룻밤틀을 잡았는데요. 여기는 경북 동화군 소천면 어느 곳입니다. 소천면 어느 곳이고요. 이런 곳은 워낙 물이 깨끗하고 맑아서 이제 내일 아침에 낙은 애가 일찍 일어나자마자 저 물에 세수도 하고 발도 한번 담가 볼 텐데요. 이런 물, 이렇게 맑은 물이 바로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 가까이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 오늘 하룻밤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